아직 생활도 진행 중에 중간고사 지필평가 점수하고 기말고사 지필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지필을 비교하는데,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주 손쉽게 이 성적이 중간고사 지필보다 기말고사 지필이 올라간 애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. 성적 비교 특별히 있고,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거기서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. 숨소리 나지 않는 성적으로 하도 제품. 어떻게 검색을 하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을까? 안 해보셨지? 가서 당장 해보세요. 제요. 네. 성적을 스케일 다운로드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. 네. 여기서 맡아보면 되겠어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비교템 앞에다가 플러스 1 하시면 플러스 1 하면 1점이라도 오른 애들이 확 성적됩니다. 그거 가지고 저는 어차피 모범상을 확 빼자는 상황이었어요. 성적 우수상은 몇 명밖에 못 받잖아요. 그죠? 평생 못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. 대신에 그거 보고 제가 성적 향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. 여기 명함에 보시면 제 명함 드린 거에 세 번째에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 가서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. 정말 제 교직 35년의 노하우를 여기 다 올려놨어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 향상장이에요. 선생님들 로그인 안 해도 다 내려받으실 수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. 바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회원 가입하는 것도 일이다. 그냥 이렇게 한글 파일 담임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인도만 받았어요. 직인 바꾸시면 돼. 그 한글까지. 국어교사 안 받고 직인까지 다 찍어서 그러면 한번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때 한번 칭찬 받잖아요. 그 힘이 굉장히 그 유지하려는 힘이 강해서 이때 청소년 생활을 받은 애들은 2학기 때 캐릭터가 가만 1.1에도 올라가요.